내가 김밥에 쌀이요. 팔 위로 쭉 뻗어. 만세. 저거 저 어렸을 때 언니랑 많이 저거. 그렇지 저러고 놀잖아. 네. 아 자기 어 자 아 자기 어 어디 좀 부끄러워서 그래. 어 지금 귀까지 빨개지고 어지러워 있어. 누르면 어떡해. 자기 갑자기 절에 왔어? 절에 있는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조용한 분위기 좀 가라앉는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심신의 안정을 찾는 숙식을 하고 싶었어요. 맞는 거예요? 어머나 설마 아니고 깜짝 놀랐잖아. 안내하시는 줄 알았어. 잘 먹겠습니다. 아 밥 먹는 거예요? 바로 공양. 밥이 너무 맛있어. 왜 그러지? 왜? 봐봐. 날파리가 죽어있어. 귀여우셔. 덤이라가 있는데 옛날에 쥐꼬리가 딱 담겨 있었는데요. 옛날. 네. 그런데 그 행자님이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? 모든 대중이 밥을 다 못 먹을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내려놓고. 그럼 나도 살짝 내려놓고 먹어야겠다. 국 남기면 안 된다. 바람피라서 버리지도 못해요. 어차피 나 남는 거 오빠 다 먹을 거잖아. 네 업까지 내가 다 가져가마. 국 줘도 되나요? 아 먹어주는구나. 남기면 안 되거든요. 아 빼고 먹지 그러면. 그냥 먹었어? 팔에 안 빼고 같이 준 거였어. 먹었나보다. 없네? 엄지손톱만한 그 파리를 뺀 줄 알고 어 그래 나 좋아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안 뺐을 줄 몰랐어요. 엄지손톱이면 똥파리인데 죽고 나서 앉아있어. 이미 먹었을 때 아 맞다 안 뺐는데 근데 먹었다고 하고 그릇을 보니 없고 내일 장으로 나올 거예요. 워낙 활발하잖아요 장활동이. 파리가 없구나. 에이 자기 거짓말했네. 국에 파리가 어딨어. 안 보이네. 진짜 구청 좀 먹어야겠다. 아 그 되게 착하시다. 비위 좋다. 네. 다 먹었어? 응. 다 먹었어. 파리까지. 음료수. 헹궈야지. 헹구는 거야? 응. 싫어하셔도 단무지는 안 드셔야 된다. 왜냐? 단무지가 수세미. 아. 아니 나 아직 반쪽 있어. 보리차를 이제 나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. 조금씩 따라주시고. 저 많이 따라주면. 또 다 먹어야죠. 안. 수세미로 설거지 하듯이. 그래 이렇게 단무지를 이렇게 헹궈가지고 그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. 토스 할래요? 여기 국물도? 아니야. 아니야 국물도 좀. 국물 어떻게 먹어? 먹었을 수. 뭐 파리 있던 거야. 그러니까 딱 반무지. 아, 파리도 준마당에 뭐. 이제 와서 양심 챙기려 하지만. 파리 빠진 국까지 절 위해서 먹어주고 고마웠어요. 남편이 가끔은 뭐 아들 같기도 하고 개구진 초딩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 내가 남편을 잘 뒀군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. 네 수라상을 가져왔습니다. 갖고 왔느냐? 내가 다 닫으면 어 저 아까 그 두릅 두릅 이게 맛있어 그렇게? 그럼... 맛있어. 살짝 수정을 찍어서. 맛있지? 어때? 꼬독꼬독하지 맛있지? 응.
아, 다리 아파. 난 오죽하겠어? 오빠 눈 녹고 있는 거 아니지? 녹고 있어. 일어나. 안 되겠다. 필살기. 나는 그거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어. 많이 아파?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떻게 했어? 아, 예. 응, 괜찮아. 하이. 어우, 자기가 더 예뻐 보여. 그래? 잘 됐다. 멀쩡하지가 않아. 한 번 더 해보자. 절로, 절로 넘어져야지. 앞으로 간다. 어? 대신 제대로 나도 찌를 거야. 어디 앞으로 쓰러질까? 그래. 뒤로 쓰러질까? 이거 보자. 이거 바꿔. 이거 간다. 오빠 얼 딱 누워서 한 번만 해보자. 아 싫다. 어? 발버둥 치다가 무릎으로 자기 칠까 겁나서 그러는 거야. 그러면 묶자. 아니야. 멍선 마리아에서 팔만 이렇게 빼든다. 이렇게. 아니, 괜찮다 오빠. 멍선 마리를 한다고요? 쇠뿔도 당길 거라고. 지금.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진짜. 아니야 안 죽어. 아 내가 김밥의 쌀이요. 어. 팔 위로 쭉 뻗어. 만세. 저거 저 어렸을 때 언니랑 많이 저거. 그렇지 저러고 놀잖아. 네. 아 자기 어 자 아 자기 어 어디 어. 아니 좀 부끄러워서 그래. 어, 지금 빛깔도 빨개지고 어지러워 빨개지고 저도 빨개진 것 같아 지금. 아, 누르면 어떡해. 내가 어떡해. 아, 이거 나 안 눌렀어. 내가 이거 말지 말자. 안 만졌어요. 아닌데, 아닌데 제가 장황하는 걸 보고 남편이 너무 재밌어하니까 아니,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재밌으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될까 봐요. 야! 재림 씨 얼굴 진짜 빨개졌어요.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고! 겨드랑이 마사지 좋아하거든요. 겨드랑이 진짜 아니야. 겨드랑이 50편 생긴다고. 하지마. 이거 진짜 저 위험하다. 나 어디로 그러지 몰라. 아! 아 그렇게 아파? 즐거운 알까기 시간이 돌아왔어요. 그럼 이걸로 벌칙하자. 뭐? 생으로 두릅 세 개를 먹기. 초장 없이 진 사람이. 어떻게 또 자지겠어? 아 두릅 다섯 개 걸걸 그랬어? 이게 뭘 치려고 하면 안 돼 잘. 엄마야. 어? 뭐야? 니콜리도... 아, 나와! 여기 내 자리라고! 네 자리로 가! 이거 어떻게 치워? 어, 치지 마! 여기 내 자리라고! 아! 물었어요? 아! 네. 아씨, 아파. 어머! 우와. 어, 미안해. 맞아? 입술로 어깨를 도망갔어요. 어? 따라라라. 마누라 입술을 지킨 거여서 바람핀 흔적 아니다. 아니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데 입술 짜고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조스냐? 나 흑탈기다. 아 나 감이 왔어. 이제 당구로 치면 옷이지 옷이. 응? 저건 아니다. 이거 진짜 반칙이다. 사실 이건 미는 거 아니야. 반칙. 이게 반칙이야. 스킬이지. 알았어. 와, 나도 못 치지만 큐대를 이렇게 밀고 가진 않아. 야, 파 어디? 자책골. 망했어요.
아 진짜 안 된다 오늘. 그러지 마. 다음 말이 아니야. 입에다 주름을 저렇게 쓰셔놨다니. 아 힘들어. 너무 웃었더니 배가 아파. 아 웃겨. 어 반칙이야. 이렇게 빨아먹는다. 아 진짜. 초장 그렇게 아깝나? 응 아까워. 다 먹어. 그래. 둘러 너 다 먹어. 두고두고 먹어. 다 먹었어 이따. 그만 잘래. 너 마사지 해줄게. 됐어. 마사지 꿈도 꾸지 마. 나 잘 거야. 아, 오늘 뭐가 안 돼. 오늘 뭐 문개구의 날이야? 뭐야? 명 멍석말이 해야겠다. 문개구가 봐. 쉬질 않으시네. 나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. 빨리 잡아주자. 누워 이제. 알았어. 손만 잡고 자자. 안 돼. 여기서는 경건한 마음이란 말이야. 그럼 묵주를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. 잘 자. 아, 가만... 수갑 찬 것 같지 않아요?